재건축붐으로 빈 땅을 찾아보기 어려운 밴쿠버 다운타운의 초고층 콘도 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단지가 들어설 곳은 드레이크 스트리트와 혼비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으로 버라드 스트리트 및 데이비 스트리트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디어레이크 스트리트와 혼비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으로 버라드 스트리트 및 데이비 스트리트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비시드 출신 부호 짐 패러슨 소유의 이 땅은 현재 도요타 자동차 딜러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딜러십은 새로 지을 건물에 별도의 전시장을 지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릴리언스 프로퍼티즈와 짐 패러슨 그룹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번 단지는 2동의 고층 콘도와 1동의 사무실 빌딩, 그리고 한동의 주상 복합 빌드 등총 4개의 건물로 이루어집니다. 주거 전용인 2동의 콘도는 높이가 각각 48층과 36층이며, 13층의 높이는 사무실과 7층 높이의 주상 복합 건물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층수로는 가장 높은 건물은 아니나 들어설 지역이 다운타운에서 상당히 높은 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느끼는 크기는 실제보다 더커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사 측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이르면 2011년 초부터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사 기간은 약 4년, 즉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은 5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새 콘도 단지는 밴쿠버시가 관장하는 버라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으며, 현재 다운타운에서는 버라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무려 6곳이 현행 고도 제한 466피트에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밴쿠버시는 고도 제한을 높여서 더 높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